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로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심정을 마치 아주 나쁜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심정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아, 그 느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 그 느낌이야. 내가 그 느낌을 알지.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 느낌이구나 이러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영 떨떠름한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일까, 그 느낌이. 한번 남자들도 내가 만약에 여자로서 한 남편을 섬기는 입장이라면 그럼 어떤 느낌일까? 정말 나쁜 남편이 있었어요. 굉장히 매정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랑도 많고 늘 함께하고 위로자고 기쁨의 남편을 만나서 사는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눈에 뜨이는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품위가 있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밝으신 분이더래요.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그 여성도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날 대접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도님에게 물었대요. 왜 남편은 같이 안 나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식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아니래요. 네. 남편과 30년 계속 살았으면 그런 얼굴일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섬기고 사는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서 그 무섭고 그리고 매정하고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그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부담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렇게 믿으면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에요. 항상 불안합니다. 율법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매정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정죄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에만 몰아갑니다. 끝도 없이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의 멍에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내내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새 남편이죠. 이 말씀이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남편이 되셨다고 해서 율법은 상관이 없는 건가?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남편이냐, 예수님이 남편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의 심정.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남편이신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죠. 어떤 여자가 어느 순간에 그만 잘못된 생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정말 열심히 꾸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륜에 빠졌었다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마음에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남편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괴롭게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내가 했었습니다. 당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쿨하게, 아, 그랬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남편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는 이 여인의 눈에 정말 분노가 이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남편을 향하여 나는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구역질이 나요. 이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 그냥 좋아,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데나 한눈을 팔아도 그냥 괜찮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건 뭐죠? 여전히 남편이 있는 거라면, 율법이 남편이든 예수님이 남편이든 남편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 율법을 지키며 살 때는 항상 두렵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옭아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5절에 이전에라고 하신 것과 6절에 그러나 지금은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욕정 속에 살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았고, 그리고 얽매임 속에 살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완전히 다른 정신을, 새 정신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는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억지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보다 옛날 율법 생활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버논 맥기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을 장사 지내지 않고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리 상자에 담아서 거실에 소파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미이라가 된 남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사하고 직장 갔다가 오면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참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여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미이라가 거기에 유리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자기의 죽은 옛 남편이라고. 그 미이라를 유리상자째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죠. 예화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충격적인 예화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꼭 이런 꼴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여전히 옛 남편의 그늘에서 사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을까 봐,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쓴 로마서 강의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설교 준비할 힘이 확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은 수도 없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필요 있나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차라리 훨씬 실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에 버스를 타도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버스 타면 하나님이 이거 벌 주지 않을까, 주일을 어겼으니까. 주일에 공부해도 되나, 주일에 식당 가서 밥 사 먹어도 되나, 주일에 청소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하여튼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건 우리를 정말 무겁게 하는 것뿐이죠. 코스타에서 만난 서울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그는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훈육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뭔가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한 학생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잘못한 아이들을 교무실에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서 이 폭력의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꼬꾸라지면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쾌감이 느껴지는. 때리는데 안 넘어지고 꿋꿋이 버티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매를 대고 결국은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순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잘못한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마음, 어떻든지 고등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의 심령은 메말라져 버리고 오히려 폭력의 쾌감을 느끼는 괴물 같은 자기를 본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학교에 교사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마치고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펄벅 여사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대단하고 자기 할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집안에는 게으른 것은 죄였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신지체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 딸을 기르면서 펄벅 여사는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서 그를 도와주는 일,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구하실 텐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불과 같은 것들이 다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 체험이나 그런 은사나 현상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돼서 한 교인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각을, 새 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서로 사랑하고 소유 개념이 없어지고 이런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신 예수께서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 일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채플 시간에 외부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뭔가가 확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것도 아닌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속에서부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학교를 왔지만 저는 교회 생활이 무서웠습니다. 제 어릴 때 교회 생활은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평생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날 말씀이 제 속에 그 상처를 건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날 내내 제 속에서 그것이 눈물이었어. 이거였는데 그런데 왜 나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늘 싸우는 것만 보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울고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새로운 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완전히 새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경험, 과거의 상처가 다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 다니엘 여사는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소녀 시절에 그는 이미 설교를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그는 학교 공부만 하는 것 아니고 그는 설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 다니엘은 낙심이 왔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나를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진 다니엘은 병원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자매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자매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너에게 들려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서 온 거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너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 진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군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가서 집회 설교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냐? 너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걸 할 수 있어.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때 이 진 다니엘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누운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누워있지만 꼼짝 못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예배할 수는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율법 생활처럼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감사를,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도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저는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의 일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쳤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육신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런 내 마음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부으시는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지면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은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열납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새 정신을 제게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자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죽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저녁 집회 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으며, 아니 믿지 않았고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또 방관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노라고. 주님은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지켰던 애들, 우리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내 과거를 다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님,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성령님, 제게 정말 새 정신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